2020년에 VF가 슈프림을 인수하고 나서 VF가 슈프림을 좀더 대중적이고 접근성이 좋은 브랜드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서울에 슈프림 매장 생긴 것도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아 지역에 매장이 더 생길 거고요. 그리고 신발 카테고리의 품목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신발이 더 많이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에어포스 1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 역시도 슈프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슈프림은 자연스럽게 지금보다 훨씬 더 대중적인 브랜드가 될 겁니다. 구독자분들 뭐 아시다시피 슈프림 나온 지가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소비 세대는 당연히 달라졌고, 그리고 씬 자체도 뭐 예전만큼 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슈프림 제품 나오면은 그렇게 핫하지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해외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얘기처럼 슈프림 끝났다, 슈프림 죽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현 시점에서 슈프림을 대체할 수 있는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슈프림의 위상에 근접한 스트리어조차 없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은 슈프림하고 라멜지 콜라보 제품 중에 올해 18,000달러, 그러니까 2,400만 원에 팔린 제품도 있거든요. 이렇게 슈프림의 아카이브에는 다른 스트릿 브랜드들이 범접할 수 없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프림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슈프림 제품 구매하고 싶은데 남들이 뭐 슈프림 끝났다, 인기 없다, 그런 얘기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어쩌면 지금이 슈프림 구매하기에는 가장 좋은 적기일 수도 있습니다. 유니온과 투투시를 거친 제임스 제비아가 1994년 뉴욕에 매장을 하나 오픈하는데, 매장 오픈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될지 몰랐을 거잖아요. 그리고 매장 오픈 초기에는 뭐 브랜드화 생각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표권 등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매장 이름으로 보기 좋고 부르기 좋은 이름을 선택한 게 슈프림이라고 하는데, 슈프림 같은 경우는 뭐 2012년에 상표권 등록을 합니다, 결국은. 근데 그게 뭐 그때 돼서야 쿨하게 상표권 등록한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2000년 초반부터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그 결과물이 2012년에 나온 겁니다. 이 상표권 등록과 관련된 뭐 비하인드는 쇼츠로 미리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다시 1994년으로 돌아가 보면은 당시에는 좀 생소한 스케이트보더들을 위한 전문 편집샵, 거기에 뉴욕의 젊은 아티스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게 슈프림이었는데, 기존의 유니온이나 스투시하고의 차별점을 거기에 뒀거든요, 제임스 제비아는. 그러니까 젊은 아티스트들의 작품이나 뭐 슈프림과의 협업 제품들을 매장에 둠으로써 굉장히 고급스럽고 갤러리 같은 느낌을 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했고, 그 시작을 함께한 아티스트가 바로 라멜즈입니다. 94년 매장 오픈 당시에 매장을 홍보할 수 있는 이제 기념품들을 만들게 되는데, 프린팅된 티셔츠 2장, 그리고 슈프림 로고가 들어가 있는 티셔츠, 그리고 라멜지가 직접 작업을 한 모자, 이렇게 해서 매장에 판매를 합니다. 이 모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진짜 구하기 힘든 제품이 됐는데, 이 기념품들 중에 슈프림 로고가 들어가 있는 티셔츠가 큰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슈프림이 후드 티셔츠를 만들게 되는데, 그거 역시 성공을 거두고 이후에 이제 모자를 만드는데 그거 역시도 성공을 거둡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슈프림이 이제 브랜드화 되고요. 이후에 이제 다른 브랜드나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슈프림은 스케이트보드 샵이다 보니까 데크를 97년부터 만드는데, 그 데크를 함께한 첫 번째 아티스트 역시도 라멜지고요. 그리고 슈프림이 미국의 두 번째 매장을 LA에 2004년에였는데 그때도 라멜지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슈프림과 라멜지의 공식적인 첫 번째 협업 제품이 나오는 시기가 2004년이고요. 그때 가방 한 20개 정도를 라멜지가 작업을 하는데, 이게 개체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약 800불 정도 했고요. 그중에 이 가방이 올해 18,000달러, 그러니까 2,400만 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이 리셀 가격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슈프림의 아카이브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슈프림의 역사를. 라멜지가 2010년에 죽거든요. 그리고 슈프림이 2020년에 라멜지를 추모하는 제품을 한번 내놓고, 올해도 이 제품을 통해서 라멜지를 추모하고 있는데, 라멜지는 그래피티 작가고요. 행위예술가이기도 하고 조각가이기도 하고 지금의 힙합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슈프림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티스트고요. 슈프림 좋아하는 분들, 슈프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뭐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아티스트입니다. 뭐 앞으로도 아마 라멜지 제품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슈프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눈여겨볼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정 부분 같은 경우는 헤어가 있는 스웨이드 같은데 지금 좀 눌러놓은 느낌입니다. 조금 데미지를 입으면은 금방 헤어가 좀 거칠게 살아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프린팅이 들어간 이 캔버스 소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도톰합니다. 사이즈 선택할 때이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건 잠시 후에 얘기를 하고요. 이 프린팅 같은 경우는 라멜지의 작품이나 라멜지를 연상시키는 프린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소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거친 표면에 페인팅이 된 느낌이거든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 아웃솔 같은 검솔에 페인팅이 된 건지 아니면 안쪽까지 검은색인지는 현 시점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
육안상 지금 보기에는 마치 페인팅된 느낌입니다. 굉장히 거친 느낌이고요. 캔버스 소재가 오염도 좀 쉽게 되고요. 한번 오염이 되면은 제거도 좀 어렵습니다. 관리가 좀 어렵거든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지금 프린팅도 현란하게 들어가 있고 거기에 오염까지 된다 했을 때 나머지 부분이 유난히 깨끗하다? 그러면은 이 캔버스 소재만 더 부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친 표면의 미드솔도 그렇고 이 페인팅된 듯한 느낌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눌린 듯한 스웨이드, 그러니까 신었을 때 금방 헤어가 일어나게끔 만든 것도 그렇고 이 캔버스 소재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전반적으로 다 터프한 소재, 그러니까 터프한 느낌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월드 페이머스 레터링이 들어간 검정색의 기본끈이 있고요. 그리고 여분의 흰색 끈이 하나 더 있고요. 행태그가 있고, 그리고 슈프림 골드 드브레가 있습니다. 자, 평소에 나이키 SB덩크 제품들 리뷰할 때 사이즈 보통 발볼 없으면 이제 반업이나 1업 정도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이제 가죽 제품 얘기고, 얘는 소재의 특수성도 좀 감안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캔버스 소재가 신축성이 거의 없다 보니까 평소 신던 습관대로 반업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불편하다고 느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 제품은 발볼 없더라도 최소 1업, 발볼 넓으면은 그 이상 사이즈에서 선택해야지 그나마 좀 편하고 예쁘게 신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리뷰를 찾아올 거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가 많아야지 많은 분들께 제 영상이 노출된다고 하니까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